반짝이는 디지털 배경 효과를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컴포지션 만들겠습니다. New Composition 클릭하시고요. 프리셋에서 HDTV 1080-2990 선택하고 OK 하겠습니다. 여기에 프랙탈 노이즈 효과를 적용할 솔리드를 생성해 볼게요. 레이어 메뉴에서 New Solid 선택하시고요. 색상은 어떤 색상이든 관계가 없고요. 그대로 OK에서 솔리드를 하나 생성을 해주시고요. 이 솔리드에 효과를 하나 적용하도록 할게요. Effect and Preset 패널에서 Fractal Noise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된 Fractal Noise 효과를 Solid Layer에 적용을 해주시고요. Effect Control 패널로 가서 흑백 대비를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콘트라스트에는 700을 입력할게요. 그리고 하단 브라이트니스에는 마이너스 150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플렉시티에는 기본값 6인데요. 3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흑백 대비가 높아집니다. 인디케이터 0초에 놓으시고요. 에볼루션 0 수치에서 스탑워치를 클릭하고요. 10초 동안 모션이 될 수 있도록 10초로 가겠습니다. 타임 코드 클릭하고 10점 엔터 치고요. 에볼루션의 왼쪽 수치를 클릭하고 3 입력하고 엔터 키를 치도록 할게요. 이제 재생을 해보면요. 10초 동안 이렇게 반짝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흰색 부분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효과를 하나 더 적용을 하겠습니다. Effect and Preset 패널에서 CC Ball Action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검색된 시뮬레이션의 CC Ball Action을 Solid Layer로 적용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Effect Control 패널로 갈게요. Grid Spacing 기본값이 5인데요. 10으로 입력하도록 할게요. 다음 볼 사이즈 100으로 되어 있는데요. 20으로 입력해서 흰색 크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명의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서 효과를 하나 더 검색하도록 할게요. Effect and Preset 패널에서 Tint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된 컬러 컬렉션의 틴트 효과를 솔리드 레이어로 적용하시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갈게요. 맵 화이트 투 색상 상자 클릭하고요. 핑크색을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하나 더 생성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복제하도록 할게요. 1번 레이어 클릭하고 컨트롤 D 키를 눌러서 솔리드 레이어를 복제를 해 주시고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갈게요. 맵 화이트 투 색상 상자를 클릭하시고요. 복제된 조명의 색상은 파란색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펙트 컨트롤 패널의 에볼루션 수치의 왼쪽 수치죠. 2를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10초로 가겠습니다. 타임 코드 클릭 10점 엔터 치시고요. 10초에는 에볼루션의 왼쪽 수치에 4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번 레이어 블렌드 모드 목록을 클릭하시고요. 스크린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핑크색과 파란색이 반짝이게 되겠습니다. 이때 조명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볼 사이즈 수치를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색상 역시 맵 화이트 2에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개 레이어에 대해서 조명의 최소치와 최대치, 즉 개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효과를 하나 더 사용할 건데요. Adjustment 레이어를 생성하고 효과를 사용하겠습니다. 레이어 메뉴에서 New Adjustment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효과를 검색할게요. Effect and Preset 패널에서 Minimax라고 검색을 해주실게요. 검색된 미니맥스 효과를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로 적용을 해주시고요.
레디어스 수치를 증가 감소시켜 볼게요.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조명의 개수, 맥시멈 수치와 왼쪽으로 내려가면 미니멈 수치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2를 주도록 할게요. 레디어스 수치 클릭, 2 입력, 엔터 키 치고 조명을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효과를 하나 더 사용할게요. 이펙 앤 프리셋 패널에서 Find라고 검색을 해주실게요. Find Edge 효과를 Adjustment 레이어로 적용을 시켜주고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갈게요. Invert 체크해서 반전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명이 더욱 또렷하게 되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재생해보고 작업을 마치도록 해볼게요.